딜라이브 21대 총선 상황실입니다. 오늘은 서대문구 소식입니다. 지난주까지 당별로 공천 신청이 마무리됐고 현재 본격적인 공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윙보트 지역인 서대문구는 얼마나 공천을 잘 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상황인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자, 서대문 갑을 두 지역 모두 민주당에선 단수 공천 신청이 있었다고요? 네, 현재 갑을 지역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현직입니다. 지난달 민주당에서 공천 신청을 받은 결과 갑을 모두 현직인 우상호, 김영우 의원만 출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동안 민주당에선 예비 후보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현직 의원들의 단독 출마가 예상됐던 상황입니다. 예. 아, 우상호 의원은 4선 도전, 그리고 김영호 의원은 재선 도전이잖아요. 이 두 인물의 이 공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점쳐지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시스템 공천을 도입해 공천 잡음을 줄이고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도 언급해왔는데요. 하지만 공천 신청 결과 현역 출마자 중 64명이 단수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히 서대문구는 갑을 두 선거구 모두 단수 후보인 상황인데요. 이에 민주당에선 여론조사와 면접 등 공천 심사를 통해 현역 의원 중 하위 20%를 선별해낸다는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현역 의원들의 경쟁력을 절대 평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럴 경우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의 선거구에는 전략 공천이 되거나 또는 경선 후보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상황 살펴볼까요? 이 민주당에 비해서 이 경쟁이 치열하다고요? 네, 먼저 갑 지역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재선을 지낸 자유한국당 이성원 예비후보가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그 뒤를 이어 자유한국당 김경희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는데요. 네. 김 후보는 현재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외교통일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천 신청을 한 서태석 변호사가 있습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질병관리본부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갑 지역의 경우 이성현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게 되면 우상호 의원과 여섯 번째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네. 숙명의 라이벌전, 리턴매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이 서대문 을 지역은 고 정두원 의원의 지역구였죠. 이 포스트 정두원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고요. 네, 현재는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현직입니다. 네. 그 이전에 고인이 된 자유한국당 정두현 의원이 대리 3선을 했던 지역입니다. 때문에 정 의원의 뒤를 이어 다시 한번 을 지역을 탈환하겠다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많습니다. 송주범, 김수철, 이동우, 안영준 이렇게 4명의 예비후보가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네. 아직까지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서대문 을선거구는 대표적인 스윙부터 지역입니다. 이런 이유로 야당에서도 해볼만하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한국당이 얼마나 공천을 잘 하느냐, 또 보수 통합을 이뤄내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후보자 등록은 3월 중순이지만 그 전에 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공천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민주당은 공천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끝낸 상태입니다. 여기에 도덕성과 면접 점수를 더해 공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달 20일쯤 컷오프 대상자와 경선 대상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직 물갈이를 두고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서대문 을선거구는 4명의 예비후보 모두 정치 신인인데요. 때문에 1차 컷오프 이후에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공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세한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어떤 공천을 하느냐, 이 한국당은 어떤 경선 결과가 나오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 같습니다. 자,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 서대문구 살펴봤습니다. 이혜진 기자 수고했습니다.